자, 입장하세요. 네. 임신년에 신의 월에 이민일에 정미시에 태어난 30살 남자. 자, 이 사주 할 일. 생급제화로 가는 사주. 생급제와 생극재화다. 또.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다. 좀 생극재화로 보면은 수생, 목생, 화가 돈이에요. 그렇죠? 네. 네. 수생, 목생, 화가 돈이지 생극재화라고 하면 이 네. 화가 근데 하나 화가 어디였나 하고 정화 근데 이것도 정림화부에다가 그렇게 보면 좀안 맞을 것 같아. 해종 갑목이 무감념이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요. 목목으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종 갑목도 돈이고 네. 임목도 돈이고 미주의 을목 나무 목주는 키우는 사주. 그게 돈이지. 최근 식구? 그렇지. 그리고 이건 바다 역마잖아. 네. 관광도 외국 관광도 되고 해외 무역도 되고. 해양 수산도 되고 그쪽에도 돈이 있으니까 그쪽에 젊은 시절이니까 이걸 해준 감목을 좀 쓰려고 했지. 그리고 임목 미토 다 돈이잖아. 다 돈이잖아. 근데 임비토는 아파트니까 아파트도 있고. 자, 근데 이 사주가 또 함께를 보면은 금문 임수 장생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전부 따지고 보면 뭘로 변해버렸어? 물수. 물로 변했잖아. 이렇게 되면 가장 네. 중요한 글자 뭐예요? 인목. 인목. 그렇지. 인이 핵이 되지. 천복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특히 천복 있지. 인목 좀 천복 있고 신의 해살에 있으니까 눈치 코치는 빠를 거고 인미 기문이 있으니까 호랑이 보고 양이 오줌을 제일 싸겠잖아. 나이 전립선. 들어갖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 임수가 정화하고 합을 했어. 이 정화는 미중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정화는 내가 정화일간이 아니라도 정화가 있고 술토 미토 있으면 감성이 풍부해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안 남자고. 그러고 나는 이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연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본분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본분망각. 옆길로 새기도 하고 3000%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3000% 빠질까? 그것이 아니다 그 아니요. 말이야. 합이 풀릴. 운의 정화가 발동 걸릴 때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정화 발동 걸릴 때 그럴 때 이제 헛짓거리 하겠지. 일단 대운이 이제 갑인 대운이야. 갑인 대운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임묘까지는 좋고 또 목을 키워도 봄은 좋고 또 물이 넘치니까 이 인을 써도 좋고 임묘 다 좋잖아요. 근데 이 인대운은 좀 답답하지. 왜 답답해? 월지에 월지 월지를 묶여서 인의 합으로 월 묶여버렸잖아. 월지를 딱 묶여버리니까 이 갑인대운은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도 해중 갑목을 써야 되니까 이 해중 갑목 무역이라든지 해양 수산이라든지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뜻을 둘 수도 있지. 그리고 결국은 수생 먹고 하니까 문창생 깔았죠? 네. 머리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단 말이야. 근데 갑목이 투출 안 됐으니까 교단으로 서기는 어렵지만 학원 선생이나 과외 선생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머리는 좋고. 근데 요 4대운을 탔은 게 공부는 안 했는데 이때 이제 공부를 좀할 수, 중학교에 들어와서 공부 좀 했다고 보네 이제. 관대운을 탔으니까. 자, 또이 사주에 설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일단 이 사주는 전체가 물이니까 물이 뭐가 됐어? 수가. 수가 병이 됐지. 병. 또 그러면 약이 뭐예요? 약이. 뭐지? 뭔데? 무조건 목토라고 해서 다 약이 아니라니까. 목도 뭘 써야 돼? 무토, 갑목, 목, 임목도 인목, 해야 되고. 그럼 인목, 묘도 괜찮으잖아. 묘목. 갑목은 정신적인 수생목인 거예요. 임묘가 와야 돼. 이거 뿌리가 물을 먹는 거예요. 또 천간에 무토는 좋아요. 그다음에 지지로 오는
술터. 술터 미터. 술터. 그래 술터 미터 이거. 미터는 있습니까? 이런 운이지 진토라든지 기토라든지 축토는 안 되는 거예요. 축토는 이런 것은 전부 뭐가 돼? 수로 갈 확률이 높아. 오히려 병을 키우지. 그렇잖아. 그렇게 네. 무조건 토가 약이다 그러면 안 된 거예요. 무토나 술토나 미토가 약이 되고 인이나 묘 이렇게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자주 자체는 굉장히 부지런히 살까 게을리게 살까. 그러네요. 나는 물을 빼야 되니까 역마신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집에 붙어있으면 못 붙어있어. 집에 못 붙어있지. 집에 붙어있으면 바로 우울증 걸려버리잖아. 이거는 이 인이 핵이니까 역마신 굉장히 강하고 집에 못 붙어있고 결국은 외국에 가든지 전부 물이잖아. 임수 외국 여기서도 외국 외국 유학 갔다 올 수도 있어 이런 사주가. 외국하고 인연 굉장히 깊은 사주잖아. 임수 바다 건너. 촛불하고 촛대도 있어요. 네? 촛불 촛대. 촛불 촛대. 떨어져 있어. 신금 정화. 이제 여기 촛대. 구성체. 촛불. 양쪽에 한 손에 촛대에다가 한 손은 촛불 켜고 있으니까 기도사주도 되고. 기도 안 한다고 하면 부모가 공들여 난 자식이네. 그렇게도 되고.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아주 올려주신 선생님.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거의 다 맞습니다. 그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고요. 야,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네. 아, 어디서 살아요? 예, 제 아들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아, 아들이에요? 네. 아, 그럼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할 건데 그랬네. 아니요. 나쁜 얘기 아니죠? 아, 예. 잘 살고 있고요. 그 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거기서 지금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일해서 무역 같은 거 한번 해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권유하고 있거든요. 아, 무역이? 나중에요. 무역은, 예, 좀 더 커서. 무역은 맞아. 해준 감목이 돈이니까. 아니면 관광업도 돼요. 네, 관광업. 관광도 되지. 인목도 써야 되니까. 해양수산인데 그것도 되고 근데 이 먹이 먹을 중이 있으니까 무역이라든지 무역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관광업 이런 것도 되고 그러면 또 이니까 또 오류도 되네. 오류도 되고 지금 인도에서 뭐예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뭐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기업에서요. 네, 한국 기업에서 그 한국 기업 안에 사장은 한국 사람이고요. 거기 뭐 한 100명 되는 그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일하고 있고 그 기업 안에서 그 뭐 팔러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영업직이잖아요. 네. 왜냐면 인을 쓰기 때문에 영마 지사를 쓰기 때문에 이게 내근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근직은 안 되지. 금을 싫어하지. 금생수를 받으니까. 인성을 싫어하니까 내근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인성을 중위 쓰는 사주들은 착상머리 앉아서 내근직을 도는데 영마지사를 중위 쓰는 사주들은요. 외근직으로 가. 영업직으로. 그러니까 인이 핵이니까 영업직 할 수밖에 없지. 공장이 무슨 공장? 염료 만드는 공장이래요. 염료 만드는 공장. 염료. 하여튼 예, 의료하고도 관련 있네. 의료. 원단이. 네.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에 좀 그런 거 배워서 독자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좀 해보라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지요. 이쪽으로 가는 걸 맞아요. 네. 그리고 운도 잘 흘러가. 아까 우리 임수할 때 뭐라 그랬어? 인은 이건 산소라고 했잖아. 산소. 산소. 물에 산소가 있어서 항상 임수고는 인이 있으면은 물 이미 무슨 물이 돼? 맑은 물이 되잖아. 청수. 청수.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 있다 그 말이야. 청수니까 맑은 물이야.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고여서 썩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말성도 강하고 항상 물의 산소가 풍부한 형상이다. 도는 미토, 인목, 해수의 감목, 회중의 감목 다 도는 많아. 상관에는 화가 없잖아. 재성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임수한테는 뭐가 필요해? 뭐가고? 왕한 임수한테는. 먹도 필요하고 먹은 임목이 제일 좋은 거예요. 또 아까 뭐 얘기했죠. 화도 좋다겠죠. 화가 있으면 임수가 활력을 얻어 활동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오미로 또 가잖아. 55세 이때는 목운이고 그렇죠? 예. 병원 자체는 잘 흘러가는 지금 병원 자체는 진년에는 어떻게요? 45에 진년이 오면 진년이 오면 이제 봐봐 이제 정각 때문이라겠지 겪고 있잖아요. 병화는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신금이란 놈이 병화를 채가버린다. 아, 그래서 임수는 신금을 싫어해요. 네. 아까 그만 공부했죠? 네. 신금을 싫은 거예요. 병화를 채가버리니까. 그렇게 묶이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서도 되고 문서. 그다음 활동 무대가 묶이기도 하고 이때는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진의 기문까지 돌았잖아.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 큰 문제는 없겠는데 그래도 일단 임목을 잘 쓰니까 예? 큰 문제는 없어. 그래도 갑인 을묘만 못 얻지. 일단 이 사주는 목이 강해지는 운은 좋아요. 왜? 토가 병이니까. 또 천간에 무토라든지 지지에 술미 오는 것도 좋고. 근데 일단 이 봄이란 말이에요. 봄. 또 여기는 여름으로 가면은 임수한테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니까 좋고. 또 임수한테는 사오미가 제대운을 타니까 좋고. 나도 운을 잘 타고 났어? 선생님 네. 아들을 잘 두셨네. 네, 아들 격동 보겠어요. 네. 자, 질문하세요 이 사주에 대해서. 선생님 질문. 나중에 저기 동업할까요? 임신하고? 그럴 확률이 좀 있지. 그럴 확률도 굉장히 있어. 왜냐하면 임수는 동업이 임신하고. 아니 이 사주는 동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난 동업은 아니라고 보겠네. 둘이 충이 걸려있고 충이 걸려가지고 네, 충 걸려서 동업이라고는 보기 힘들어. 왜냐면 임수는 세종 감목을 쓰고 여기 임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임신하고 동업을 필요가 없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동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동업하게 되면 인신충으로 깨져. 차이 결국 오래 못 가. 근데 이렇게 이제 수가 많은 사람들은 무슨 병이 올까? 항상 왕한 오행의 병이 오니까 신장이라든지 신장, 방광. 방광이라든지 방광, 혈관 이미 전립선도 전립선 이건 좀 조심해야 되고 항상 많은 쪽에 병이 먼저 와요. 왕한 오행에 태가 불구 개의 지병인데 먼저 왕한 쪽이 오고 나중에 약한 쪽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가니까 이쪽이 좀 그런데 이 인이 있어서 괜찮아. 인이 없으면 진짜 이쪽으로 걸릴 확률이 높고 우울증 걸리기 딱 좋지. 병님 합해가지고 방 안에 있어서 밖에 나오지도 않지. 이 해수가 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또 금년에 이제 신축년이야. 무슨 현상이 있을까? 지단간에 신이란 글자가 없어요. 그럼 신이 오면 가칭 신이 오면 신신이 어때게? 그렇죠. 고초살이라겠죠? 뭐가 고초살이 됐어? 인성이. 인성이니까. 인성. 윗사람도 돼. 윗사람 때문에 고초를 받는 거야. 상사, 직장 상사. 또 공부를 한다면 이 나이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공부를 한다면은 공부 때문에 문서를 잡는다면 문서 때문에. 내가 보기엔 직장 상사 때문에 고초를 받는다고 봐야 돼.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 신신이. 자, 금년에는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질문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 또 충미충이 걸리네. 신통이네. 충미충 미중 울목이 깨지잖아. 신중 축중 신금 때문에 이게 암암내 돈 손실도 나요. 목이 돈이니까. 예? 암암내 돈 손실이 날 수 있어요. 네. 미중 울목이 수족에 수족을 다칠 수도 있어요. 선생님 55 정사 정사 대운에는 어떤 현상이 나죠? 정인 목이 풀리면 이 임수가 이 정화를 합보를 하겠죠. 나는 이 정화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없을 때 정이 오면은 생합이 붙겠죠. 근데 내가 합을 하고 있으니까 임수가 정화하고 합원이니까 그 문제는 없어. 근데 화대운으로 가면 임수한테는 재대운도 되지만은 활력을 넣어준다 그랬죠. 임수한테. 근데 굉장히 활동성 있게 살겠지. 돈 벌면서. 활동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화대운에도. 자, 또. 선생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요? 엄마하고의 관계 궁금한데. 엄마하고 관계? 네. 엄마가 신해? 엄마가 여기서 누구예요? 신해? 신. 엄마. 여기서 엄마를 보기가 신 중에 신금도 있고 금생소이. 근데 여기서 엄마를 보기는 좀 애매하네. 여기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여기를 뭐로 봐야 되겠다. 일단 엄마를 임수는 신금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잘 챙기겠지. 둘이 인해합을 해서 엄마 좀 아들이 잘 챙겨줘요. 저희는 사이는 좋은데 만남은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만남 안 좋아요? 저하고 성향이 너무 많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여기서는 안 좋겠다. 전부 무리여가지고 임수가 엄마를 씻어주고 싶은데 보소. 근데 물이 너무 많잖아. 물이나 물 속에 엄마가 갇혀 있잖아. 만나면 자식들 만나면 우울증 걸리겠고 엄마가 물 속에 갇혀가 꼼짝을 못하는 형상이잖아. 근데 엄마는 여기다가 글을 하게 된 게 이 자녀가 몇이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이 자녀한테 더 힘을 주겠지. 이내 합을 했다 하더라도. 예, 이쪽으로 근을 둬야 수다 금치면 안 되거든. 다른 자녀를 더 좋아할 수가 있어. 둘이 합의 했다 하더라도. 근데 근본적으로 신금 자체는 자식을 좀 싫어 멀리 하겠지. 그냥 이 신금도 따지고 보면 전부 물로 변했으니까 수다 금치면 돼버리잖아. 다 떨어져 살아야 되겠네. 자녀들하고는 다 떨어져 살아요? 네, 하나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요. 네. 하나는 네, 지금 외국에 가 있고. 그렇게 떨어져 살잖아. 지금 혼자 계시는 그럼 자식들하고 떨어져서. 네, 남편하고 살아요. 남 그러니까 자녀하고는 떨어져서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 생금 역시 전부 물속에 갇혀버렸으니까 물 울타리에 갇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지. 자제가 자녀들하고는 떨어져 살아야 돼. 네. 사람이 좋을지라도 사이는 좋을지라도 떨어져 살아야 돼. 붙어 사면은 신금이 금침되는 확률이 높아. 답답하지. 사람이 신기가 있다니까요. 저렇게 그 뭘 신기라기보다도 영감이 좀 발달했다 그러면 돼. 정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다 이렇게 떨어져 살잖아요. 느낌 다 떨어져 살아야 돼. 신금 수다 금침되고 있잖아.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은 나를 챙겨준다 하지만 신금 입장 엄마 입장에서는 오지 마라 그 말이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금침되고 예? 보석이 아주 물속에 빠져버렸잖아. 이게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더 질문 있어요? 일단 저 모가 이제 신해로 보셨는데 저럴 때 애매하잖아요. 임신. 근데 임신 좀 양적이라서 아버지로 보는 건가요? 형태가 형상이?
신그 여기 신은 편인이잖아요. 예, 편인. 인수가 이 신은 정인이고. 정인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천간이 이미 드러나 있고. 예. 그래서 신혜를 엄마로 봐. 예. 그 엄마가 신을 해서 천문점 까놨으면 엄마가 돛 닦는 자주잖아 신혜. 바닷속 깊이에서. 그래서 엄마가 이거 갖고 보잖아. 아니 저기 저 뭐야 지지 신사진 할 때 신도 거기에 귀신 신이라면서요. 근데 이 귀신 신도 되지만은 이 해가 천문성이잖아. 천문성이잖아. 그러니까 신의 엄마가 이 천문성 깔았으니까 역학군 본다고 말이야. 신혜가 뭐라겠어 신혜가. 이 유금이잖아 유금. 바닷속 깊은 곳에서 돛 닦는 사주거든. 신의 일주도 자연과 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연 속에 살기도 좋아하고 돛 닦는 걸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신은 임신은 이제 아버지가 되겠지 아버지. 아버지도 근데 아버지한테 가면 나 근이 되잖아. 이제 엄마는 남편한테 가면 근이 되니까 남편은 괜찮으지. 남편이 근이 돼서 금침을 좀 막아주는 형상도 되거든. 항상 이렇게 삼각관계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삼각관계. 이 신은 놔두고. 그러니까 신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엄청 가까이 가겠지. 엄마는 아빠한테 이쪽을 근을 둬야 이 많은 물에 빠지지 않거든. 금침 안 되거든. 남편은 굉장히 좋아하죠? 선생님? 그건 아닌데요. 아니요? 남편 싫어해? 네. 좋아한다 그래. 아니 의존은 의존하시는가요? 의존? 전혀 의존하지 않고 삽니다. 남편도 물이잖아요. 신금이 물이 됐으니까. 물이. 서로 하여튼 물이 강하니까. 신금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 해줘서 그러나 나 뿌리를 전부 물로만 임수 장생지 역할을 해서 그래도 신은 근이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와 하셔야 돼요. 남편이 살려주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여기까지.